그렇게 최선을 다했어. 아무리 이것저것 해도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에서 만났다 그랬잖아. 12월 초에 교회에서 한 달 동안,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거야. 특세를 한대.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이제 이때 또 만날 기회다 해가지고 내가 얘기했지. 야 너 그래도 12월 말에 미국으로 간다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거 매일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어. 어떻게 미쳤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가야지 막 그랬더니 어 봐봐 내가 집이 어디였냐면 집이 대치야. 그때 대치였어.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용산에 있었어. 용산. 그때 용산. 근데 이 여자애는 사는 데가 어디였냐면 경기도 3번 알아요? 혹시 3번? 경기도 3번에 살아.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거야. 미쳤냐? 경기도 3번에서 용산까지 특별 새벽기도가 5시에 시작하거든. 새벽 5시. 5시까지 어떻게 가냐? 못 간다. 차도 없다. 내가 매일 데리러 가마. 그래서 내가 진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어. 3시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가면 정확하게 4시 10분이야. 그럼 태워가지고 일로 가면 딱 5시 딱 떨어져. 정말 한 달 동안 일어나는데 일주일 딱 하니까 코피가 터지더라. 진짜 딱 하다 코피가 퍽 터졌다. 오! 이렇게 코피 터졌어.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어. 진짜 열심히 따라다니고 맨날 열심히 마시고 사주고 맨날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정말 딱 느껴져.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12월 말이 딱 됐어. 뭔가 이제 안 갔으면 했는데 12월 말 되니까 그냥 미국으로 가더라고. 근데 가는데 중요한 건 갈 때 막 연락도 끊으려고 그러고 메일 주소 할 때 메일 막 안 알려주려고 그러고 제발 알려달라고 그래서 메일 주소 겨우 받고 그다음에 막 미리 얘기해. 근데 미국 가면 그 인터넷이 느리대. 그러니까 메일도 아마 잘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으로 갔어. 미국으로 가버렸어. 미국으로 갔어. 근데 지금이랑 또 달라. 무슨 스마트폰 쓰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핸드폰도 여기 가서 새로 개통하고 그래야 돼. 기존에 있는 거 다 이제 해제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뭐 핸드폰 번호도 몰라. 메일 주소나 덩그러니 않고 가버렸어. 떠나버렸어. 그래서 나 이제 그때 완전히 상상병 걸렸죠. 그래서 그때 막 수업할 때도 얘들아 여기 봐봐. 막 이러고 완전 힘 빠져가지고 막 애들이 막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그래 막 이러고 끊임없이 막 이러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 연락도 잘 안 되고 메일 보내도 답장도 잘 없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얘도 미국에 갔어. 얘네도 이제 내년 되면 뭐 좋은 대학 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어학연수도 갖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안이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면 죽어요. 알아요? 네, 밤에 다니면 그냥 잡혀가요. 멕시칸들도 바로 잡혀가고 그래. 밤에 못 나가 함부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에 막 지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 미국에서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안 돼. 대부분은 다 밤에 나가면 진짜 죽어 그냥. 근데 얘가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얘네 엄마가 이제 여기 미국에 이모가 살고 있었어. 이모네가. 이모네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얘를 이모네 집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모네 집에 가서 살기로 하니까 얘도 지겨운 거지. 이모네 갔어. 뭐 자기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모네 가서 이모가 아침에 차로 데려다줘 학교.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면 이모가 데리러 와. 이모 차 타고 집에 와. 그럼 집에 한 뭐 저녁에 오면 뭐해? 현철 수 있는 거야. 그럼 조카들 있고 한 번 치도 재미없지. 뭐 컴퓨터도 느리지. 그다음에 지금처럼 핸드폰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뭐 그런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여기서 개통을 하긴 했는데 그거 뭐 요금 되게 비싸기 때문에 한국이랑 전화할 건 엄두도 못 나고 뭐 이러고 혼자서 그냥 끙끙거리고 얘도 있었어. 얘도 뭐 아이 지겹네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저녁에 상상병 걸려 있었는데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때 우리 소개팅 시켜준 목사님을 마주쳤어 교회에서. 근데 목사님이 아유 어떻게 뭐 둘이 잘 만나고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랬어. 연락은 해서 아니 연락도 안 돼요 막 그랬어. 그랬더니 나보고 야 전화는 그래 자주 해줘. 아 전화 요금 비싸서 전화도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야 미국에 갈 때 070 전화기를 걔 왜 안 갖고 갔니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여러분 봐 070 전화가 인터넷 전화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화선이 그냥 한국통신에서 있는 뭐 02, 뭐 031 이런 게 있고 그거 말고 070 전화 집에 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요 070 전화가 뭐냐면 인터넷 전화야. 인터넷 전화는 뭐냐면 여기서 개통해가지고 이거는 랜선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개통해서 미국에 가져가가지고 미국 랜선에 꽂잖아? 그럼 그냥 전화가 돼. 요금도 한국 요금이고 앞에 뭐 안 붙여도 되거든. 문자도 되고 다 그대로 되거든. 그래서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미국에 출장 자주 가는 사람들이 이거 다 개통해서 간다는 거야. 근데 왜 이걸 개통 안 해갔니?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바로 개통했죠. 개통해가지고 얘한테 제발 주소 좀 알려달라고. 내가 좋은 거 보내줄게. 그래서 그때 막 안 해줬다 그냥 알려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공중전화에 보냈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전화 좀 하자. 제발 나랑 전화 좀 하자. 이거 꽂아놓으면 전화 된다. 요금은 내가 다 낼 테니까 그리고 문자도 하고 전화 좀 하시다 이거 보냈어. 그랬더니 이제 얘가 받아가지고 얘도 안 그래 지겨워 죽겠는데 이게 날라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랜선에도 꽂으니까 전화가 돼. 그리고 한국 전화 그냥이야. 요금도 다 그냥 뭐 공짜고 다 되니까 얘도 신나죠. 그래가지고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전화 통화도 안 했거든. 전화는 받지도 않고 뭐 안 그랬는데 지도 심심하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나랑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또 학원 강사니까 시간이 자유롭잖아. 그래서 내가 낮 12시가 얘 저녁 8시였거든. 그러니까 얘가 저녁에 이제 딱 학교 갔다 오고 딱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전화가 와. 그럼 나랑 진짜 매일 하루에 2시간, 3시간 매일 통화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문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 나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매일 두세 시간 통화하니까 어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 자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매일 통화 2시간, 3시간 맨날 하고 또 통화하다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선물 계속 보내고. 정말 진짜 여러분 택배비가 5만 원인 거 알아? 미국까지 가는데 택배비가 5만 원이야. 근데 뭐 통화하다 뭐 필요하다면 박스에다 뭐 박 집어넣어서 계속 보냈어 계속. 근데 진짜 여러분 아이팟이라고 알아? 아이팟? 아이폰 말고 아이팟이라고 옛날에 있어. 그것도 보내고 무슨 뭐 그냥 뭐 뭐 노트북도 보냈다 그래. 노트북도 뭐 하여튼 계속 그냥 뭐 있는 거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계속 보내. 그럼 얘는 계속 선물 날라오지 매일 두세 시간 통화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이 계속 열리기 시작했어. 마음의 문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전화가 애틋하게 막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3월달이 됐어. 3월쯤 되니까 이제 뭐 완전히 막 전화 매일 막 두세 시간 하고 막 너무 친해지고 막 뭐 애틋하고 좋아. 그래가지고 3월달쯤 됐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우린 괜찮습니다. 가세요. 그러더라고. 나 간다? 그래가지고 3월 달에 모든 강의 다 휴강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냥. 미국으로 갔어. 뒤에 다 왔어. 난리 났죠? 이모, 이 새끼 뭐냐? 어떤 새끼가 날아왔어, 지금. 한국에 넘어도 어떤 새끼가 날아왔는지 뭘 뭐냐?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자매들. 거꾸로 생각해봐. 뭐, 맨날 통화하다 갑자기 미국에 왔어. 어떨 것 같아? 은근히 좋죠? 뭐, 하지만 좋죠? 와가지고 제가 그 옆에다 게스트하우스 하나 잡아놓고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열흘 동안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디즈니랜드부터 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정말 자매 만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는 사귀는 거야. 예. 네, 그냥 다시 한국으로 왔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고맙다. 선생님 성공하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와! 막 이러고서 이제 열심히 또 수업을 막 하면서 있었어. 그럼 이제 완전 사귀는 거야. 매일 통화하고 뭐하고 선물 계속 보내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4월 달쯤이 됐어. 4월 한 중순쯤 됐는데 학교가 무슨 부활절이랑 뭐랑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는 학교를 휴강을 한대. 학교가 2주나 휴강을 한다는 거야. 그럼 제가 학교가 2주나 휴강하는데 뭐하지?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와라. 그래서 비행기 내가 다 끊어주마. 그래서 비행기 다 끊어줬어. 한국으로 왔어. 와가지고 4월 중순부터 또 2주 동안 애들한테 미안하다. 선생님 간다. 가세요. 그런데 가가지고 또 2주 동안 매일 또 재밌게. 그래서 또 마음의 문이 정말 활짝 열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또 갔어. 또 갔어. 매일 통화하고 뭐하고 이랬어. 그러다가 한 6월달 말쯤 되고 7월 되니까 이제 종강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종강했어. 근데 얘가 원래 이제 계획은 1년 계획으로 갔었는데 이제 한 학기가 끝났죠. 1학기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여름방학 들어가길래 야 보통 어학연수 한 학기 가면 됐지. 뭘 또 1년 하냐. 다 때려쳐라. 때려치고 한국으로 와라. 그랬더니 얘가 그럴까? 그러더니 때려쳤어. 그러고 한국으로 왔어. 오자마자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그쪽 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2009년이죠. 9월 19일 토요일이에요. 이날 결혼했어요. 우리 마누라예요. 우리 마누라예요. 이날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알았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10년이 넘었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어쨌건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메가캐스트도 여러분 보시면 요게 메가캐스트 있어요. 제목은 뭐가 되냐면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된다. 라는 캐스트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있어.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된다. 그럼 애들이 이제 공부 자극 영상이구나. 이러고 딱 클릭하고 딱 보면 이게 뭐야? 근데 존나 재밌어. 그래서 와! 이러고 끝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알았어요?